나이에 나이요. 사바드 여기는 파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편이랑 신년 기념으로 파리 여행을 왔거든요. 그래서 2024년 첫 겟레디를 파리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로 사진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여행지에서 하면 좋을 그런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기초는 끝난 상태여가지고 바로 베이스 넘어가주도록 할게요. 클리오의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 21의 린넨 컬러. 배경부터 뭔가 앤틱하지 않나요? 요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파리 올 때 사와서 사용을 해봤는데 밀착력도 되게 좋고 지속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살짝 저한테 밝아가지고 한 톤 정도 낮은 톤 사왔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유럽 여행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신혼여행으로 너무 유럽을 오고 싶었는데 그때 좀 추운 날씨인데 뭔가 신혼여행은 또 너무 춥게 막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좀 따스하게 보내고 싶어서 호주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겨울에 파리를 왔잖아요. 근데 겨울에 파리도 너무 낭만적이에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세시대에 내가 와 있는 것 같고 좀 아기자기하고 앤틱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파리에 취해 있습니다. 그쵸? 좀 밝죠? 그치만 제가 파우더를 피부톤에 맞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좀 눌러주면 돼요. 제가 충격적인 게 사바나드 여기 아침 9시에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시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저녁 9시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6시, 7시인데 아침 9시까지 깜깜해. 그래서 조식 먹는데도 깜깜하고 아직도 해가 뜨고 있어요. 11시에 나가야 되는데 다음은 더샘의 컨실러 펜슬 살몬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 밝혀주도록 할게요. 뭔가 새해를 해외에서 보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새해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더 들더라고요. 다음 쉐딩은 페리페라 V 쉐딩 블렌딩 스틱 그레이시쿨 이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좋더라고요. 저한테 피부톤에 뭔가 이렇게 찰떡으로 맞으면서 약간 윤곽을 조각내주기에는 요 스틱 타입이 훨씬 더 또렷하게 잡아주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행 오고 좀 사진 예쁘게 나오고 싶고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여행 올 때 파우더 타입들은 또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안전하고 윤곽도 또렷하고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코 쉐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약간 여행 오니까 사진 예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얘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코도 이렇게 조각 내주고 얼굴 외곽에도 쓱쓱 해준 다음에 음영감 넣어줄게요. 좀 따뜻한 날에는 11도 정도 되고 좀 추울 때는 한 6도?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교살에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살몬 베이지로 한 번 더 컬러 입혀줄게요. 그래서 파리 여행 계획이 있는 사바나들 중에 여름에 파리가 좀 덥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특별한 파리를 보내보고 싶다 할 때 연말에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 크리스마스에 진심이 나라거든요. 온 세상이 아직도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 클리오의 쉐딩 쿨 컨투어링 이걸로 한 번 더 전 잡아주고 눈썹까지 음영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메이크업인데 빠른데 완성도도 있고 사진도 진짜 잘 나와요. 좀 간단하고 빠르게 완벽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대추천하는 메이크업. 쉐딩하기 전에 파우더 먼저 해주고 넘어갈게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스킨 매트 벨벳 1N 컬러. 베이지 톤의 파우더로 가볍게 고정해줄게요. 여행 오면은 밖에서 화장 수정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하루 종일 좀 수정 없이 고정력 좋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유분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는 좀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쉐딩으로 눈썹 베이스 해주고 눈가 음영 넣어주고 입술 밑에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사바나드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거든요. 아르마니의 11호예요. 약간 브릭 MLBB 로즈톤이에요. 근데 얘가 눈가랑 볼이랑 입술까지 살짝 이렇게 연결해서 올려줬을 때 분위기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이거를 쉐딩 단계에서 쉐딩이랑 같은 브러쉬 있죠? 같은 브러쉬로 눈 뒷부분 이런 부분 있죠? 소량으로 살짝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약간 섀도우 느낌도 나면서 이 그윽한 느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쉐딩이랑 블러셔를 섞어가지고 애교살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애교살도 너무 그 그레이시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음영감으로 같이 연결되는 느낌도 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를 묻혀가지고 눈 밑 언더 약간 울먹한 느낌도 나거든요. 눈 밑 언더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따가 블러셔 한 번 더 올려줄 건데 1차적으로 블러셔에도 한번 가장 짙으면 예쁜 부분 있죠? 이 중앙 부분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입 주변도 입 주변이 약간 칙칙하잖아요. 이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그냥 남은 여분으로 베이스 고정대라고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는 페리페라의 잉크포켓 섀도우 팔레트 뮤트를 아는 느낌. 이것도 제가 출발하기 전에 새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신상이 예쁜 거 많이 나왔길래 그러고 보니까 페리페라 제품을 진짜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클리어랑, 그죠? 여기서 이 앞에 두 컬,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눈두덩이에 싹 깔아줄게요. 그리고 밝은 컬러로 언더도 한번 싹 지나가줄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가 조그만데 이렇게 짙은 컬러부터 음영 컬러, 밝은 컬러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좀 알차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좀 짐 최소화해가지고 한 번에 메이크업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면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 4일째 해주고 있는데 얘가 컬러 톤이 진짜 질리지 않은 톤이어가지고 예쁘게 딱 데일리로 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뷰러를 해주도록 할게요. 왔어? 남편이 운동 갔다 돌아와가지고 물소리가 날 수 있는 점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속눈썹 붙여줄 거라 살짝만 뷰러 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브로우는 에뛰드의 베어엣지 슬림 브로우 라이트 브라운 이걸로 눈썹 사이사이 채워주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8년 정도 하면서 직원이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프리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랑 일을 했었는데 올해는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또 혼자 하는 게 이제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상의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직원분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영상을 편집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상의해 보면서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삶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 있잖아요. 꽉 막힌 느낌, 앞에 길이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좀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촬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뭔가 나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나에게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원분을 새로 구해서 이제 직원분과 1월부터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소속사랑도 제가 원래 5년 넘게 이제 프리 기간까지 같이 합하면 한 6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일했던 소속사예요. 근데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번 계약 종료를 기점으로 새로운 거처를 고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바나들이랑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저의 올해 계획입니다. 다음 브로우는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컬러픽싱 카라 쿨그레이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뮤트 브라운 요걸로 속눈썹 사이 점막만 또렷하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꼬리는 살짝 속눈썹이랑 띄워가지고 한 1mm, 2mm 띄워가지고 라인을 빼주면 눈 뒤에가 좀 트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라인을 길게는 말고 짧게 살짝만 빼줄게요. 이렇게. 그다음 섀도우 팔레트의 가장 짙은 컬러 라인 위에 한 번 더 풀어주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올해는 좀 무기력함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도 진짜 매년 사바나들이랑 계획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진짜로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사바나들 같이 열심히 할 거죠? 진짜 올해는 같이 건강한 몸매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행지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속눈썹입니다. 우리 여행할 때 마스카라 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고정력 있는 거 사용하더라도 많이 웃거나 습하거나 하면 좀 내려오거나 번지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속눈썹 붙여주고 투명 마스카라 해주잖아요. 일반 마스카라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완성도 있게 유지되는 아이 메이크업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지속력을 높여야 한다. 하루 종일 뭔가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마스카라 많이 안 하고 속눈썹 붙이고 투명 마스카라. 그렇게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속눈썹 있죠? 세 가닥짜리. 그런 거 사용해주시면 좀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붙이고 있는 속눈썹은 깜빡의 11mm 볼드 일기둥짜리. 요걸 사용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마스카라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시간 점점 빨라지거든요? 근데 일단 여행지에서 화장 안 번지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아이 메이크업 수정할 일이 없어. 저는 진짜 많이 웃으면 아무리 고정력 있는 마스카라, 아무리 지속력 있는 마스카라 사용해도 눈 밑에 웃는 그 주름 따라서 번져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첫날에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낮잠을 엄청 잤거든요.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잤는데 5시간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이 메이크업이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샤의 노터치 보정 카라 이걸로 속눈썹 딱결 정돈해주면 진짜 완벽이에요. 이런 투명 마스카라로 결을 잡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블러셔는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면세점에서 오랜만에 단델리온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역시나 예뻐요. 제가 한동안 진짜 잘 썼거든요. 얘가 그 약간 뽀용뽀용하면서 이 뮤트한 핑크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진짜 잘 내줘요. 예쁘죠? 오랜만에 구매했는데 역시나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번 여행 내내 요거 발라주고 있어요. 사진 찍을 때는 블러셔가 약간 진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살짝 중앙 부분에 발색감 있게 올려줄게요. 그 다음 립 라이너는 AOU의 블렌딩 립앤슬 쿨!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딱 오버립 연출해줬을 때 자연스럽게 입술 안 발랐을 때그 컬러 있죠? 딱그 느낌으로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버립 해주기 좋더라고요. 약간 근데 뽀용뽀용한 립 있죠? 그런 거 바를 때는 얘가 좀 딥해 보일 수 있어서 진짜 그냥 입술을 오버해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BOV의 디어 베이지 컬러 립 베이스 요걸로 톤을 정리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지속력도 좋고 톤도 덜 칙칙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술 안쪽에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쿨당데란 요거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엄청 좋아하는 립인데 약간 뮤트한 모브 핑크 느낌의 로즈 느낌이 살짝 감돌거든요? 근데 요거 발랐을 때 진짜 주변에서 입술이 오늘 뭐 발랐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아, 이번에 사봐도 제가 아워글래스를 슬립 컬러랑 다른 컬러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이번 여행에 잃어버렸어요. 아, 근데 그 컬러를 발라야 딱 예쁜데. 이 위에다가 아워글래스의 슬립 컬러.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얘가 좀 차분한 로즈톤이거든요? 제가 근데 원래는 여기에 약간 쿨한 느낌을 더 얹어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립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여행지 갔다가 떨어지는 소리를 분명 들었거든요? 아, 근데 바로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 요거를 아쉬운 대로 올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르마니 50호. 요거 한번더 올려줄게요. 얘가 약간 로즈 핑크 톤에 금펄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화사하면서 애교살 뿜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거 살짝 요렇게. 요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스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2024년 처음으로 찍는 파리에서 찍는 겟레디가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언제나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바나들 2023년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2024년도 잘 부탁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해피 뉴이어. 일로 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 진짜 오랜만인데? 사바나들 안녕하세요. 2023년에도 우리 하이에나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는 조금만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